소소한 이야기. 어, 맞다. 아, 맞아. 실례야, 실례야. 아, 맞아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이스 잇, 이럴 땐 말로 하자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.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생겼어요. 노란색, 제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의 크기고요. 아주 아담하게 생겼습니다. 이럴 땐 말로 하자라는 그런 타이틀로 보이스 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보이스 잇 하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게 포스트잇이 떠오르네요. 포스트잇의 역할로 그거를 말로 메모를 남기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뒤에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녹음 버튼을 누르고 2초 후에 삐 소리가 나면 녹음이 시작 되고 녹음 버튼에서 손을 떼면 삐삐 소리가 울리면서 녹음이 완료된다고 합니다.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소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소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, 녹음이 잘 됐네요. 센서를 앞에 지나가겠습니다. 그러면 소리가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나네요. 예, 아주 신박한 너무 유용한 제품인데요. 다른 멘트로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. 얘들아, 간식 챙겨 먹고 학원 잊지 말고 꼭 가. 한번 손을 지나가 보겠습니다. 얘들아, 간식 챙겨 먹고 학원 잊지 말고 꼭 가. 여러 용도로 녹음을 해가지고 보이스잇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신박한 아이템 소개해주신 업체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. 아니, 일로 와. 오씨야, 벌써 눈치챘어. 아니야, 이거 먹으면 안 돼. 먹지 마. 자, 다시 해보자. 어이?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, 소소한 이야기.